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오리 방파제입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열쇠물입니다. 열쇠물이고 이 만조시간이 21시 9분입니다 자, 고등어도 4마리로 가앙갈이 나오고 있고요. 저 끝쪽에는 삼치 낚시를 하시는데 오늘은 아직 삼치가 시원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입니다. 3시인데 자, 여기 사장님 또 학공치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파도는 어제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 끝쪽에 갯바위 쪽에서도 낚시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역시 전갱이가 올라왔고요. 지금 밑밥을 많이 뿌려줬는데도 지금 학꼭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당동 사장님은 오늘 아침에 청호동에서 삼치를 3마리 잡으셨답니다. 장비가 안 좋아가지고 다음에 장비를 준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삼치에 도전하신다고 그럽니다. 자, 어제는 어제 오전에 2마리 잡았죠? 6마리요. 그래, 어제는 총 6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어제 6마리 잡고요, 오늘 아침에 3마리 잡고 이따가 오후에 저쪽으로 삼치 낚시를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좀 살펴보고요. 자, 여기 좀 살펴보고요. 안 나오면 삼치 낚시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수는 전갱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수는 전갱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학공치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밑밥을 많이 뿌려줬는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삼치 낚시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치 낚시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활발한 입질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마리 잡기는 잡으셨다는데 아직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열심히 감고 있는데요, 자, 좀 잡으신 분이 있긴 있는데 밑에 위험해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올라오는 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걸었습니다. 여기 어제도 많이 잡으시더니 오늘 빠졌나요? 빠졌나 봅니다. 한 마리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기 히트. 자, 삼치는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고기가 들어왔다 빠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고기가 들어오는 시간을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네들이 고기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히트. 여기도 사진도 히트. 이제 좀 걸었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고기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히트. 자, 여기도 사진 히트요. 이제 조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고기가.
아, 예, 또 빠졌습니다. 아, 이 삼치가 잘 빠집니다. 한 50%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조사님 또 히트요. 예, 아, 예, 고기가, 예, 저기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자, 바늘을 던졌는데, 코 앞에 떨어졌습니다. 엉겨버렸네요. 아, 예, 올라왔습니다. 자, 삼치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흐려서요. 고기들이 활발한데 입질이 없네요. 예. 좀 늦은 시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4시인데요. 자, 오전에 좀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입니다. 예. 삼치도 소강 상태입니다. 참, 이 바다라는 게 요상합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또 오늘은 안 나오네요. 예. 자, 우리 사당동 사장님도 학꽁치가 안 나와서 지금, 예, 옆에 계시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예, 영상을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은 비가 빗방울이 지금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 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예,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너무나 많이 흥분했었는데 오늘은, 예, 오늘은, 예, 초라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쑥 기어 들어가 있고. 자, 이 삼치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호리 갯바입니다. 오늘은, 예,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한두 마리씩은, 예,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